위 칼라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. 앞뒤 패널은 겉길이 맞댄 다음 윗부분만 박음질해 주고, 시접은 가위집을 주고,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다림질해 주세요. 상의 앞패널과 뒷패널을 겉길이 맞대어 어깨를 박음질하고, 뒷패널의 네크라인과 위 칼라를 겉길이 맞대어 박음질해 주세요. 이번에는 책 속의 그림처럼 몸판의 네크라인을 절개해 주세요. 위 칼라의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주고, 책 속의 그림처럼 안단을 안이 보이도록 접어 남은 부분을 네크라인에 연결해 줄 텐데요. 위 칼라와 라펠의 연결 부분을 노치점으로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위 칼라를 완전히 꺾어 라펠과 네크라인의 연목점까지 이어서 박음질에 연결해 주세요. 이제 라펠의 시접은 정리해주고 안단은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.